이번 사안은 사업의 원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상 확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한 위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저녁에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밤에 자기 전에 멍 때리면서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선플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말 올해 마지막 방송인 것 같은데요. 아스쇼 정말 올한해 여러분의 사랑과 또 관심들로 쑥쑥 클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방송을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게스트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저희 이수민 기자님인데요. 이수민 기자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우스테는 이수민 기자입니다. 예, 정말 한해 동안 저에게 많은 뉴스를 전달해 주신 이수민 기자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뉴스를 전해 주실까요? 네, 2023년 11월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시리즈 A를 투자 유치한 지단 5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투자 유치 5개월 만에 기업 회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건지 플레이팅 투자사들에게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기사도 굉장히 취재를 잘 하셔서 정말 기사 조회수도 잘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요. 일단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은 2018년에 설립된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구내식당 설치가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내식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사업장 내의 작은 공간을 구내식당으로 활용해서 식사부터 숙업까지 맡았던 기업입니다. 2023년 6월에 32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고, 누적 투자금은 93억 원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2023년 6월에 32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스타트업 성장 분석 플랫폼인 혁신의 숲에 따르면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2022년 자산은 92억 원, 부채는 39억 원인데요. 2023년 6월 말에 3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음에도 회생 신청을 선택하게 됐다는 건 그만큼 빠르게 재무 상황이 악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은 2023년 하반기까지 투자를 이어가서 32억 원이 아닌 총 60억 원까지 투자를 받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추가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할 때만 회생 혹은 파산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상태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런웨이, 즉 현금 고갈 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투자사들은 이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위기를 맞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익명을 요구한 투자사 중한 곳이 플레이티 코퍼레이션이 위기를 맞은 이유로 일을 과하게 벌인 것을 꼽았습니다. 해당 투자사도 자신들이 놓친 부분 중 하나라고 시인했는데요. 최근까지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은 기업도 인수하고 푸드업계 아마존 웹 서비스로 성장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주요 비즈니스는 찾아가는 구내식당 서비스였는데 뒷단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육류를 가공하는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식자재 재료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잘될 때는 문제가 보이기가 어려운데요. 당시 기업의 청사진도 무척 좋았고 모든 게 좋았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씩 무언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산업의 특성상 매출이 생긴다고 현금이 바로 회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기 위해 무리한 인력 채용도 이뤄진 점도 원인이라 꼽았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는 건 너무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의욕적으로 할때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대표가 비용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투자사도 일만 벌리지 주어 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실수였지만 이를 말리지 못한 투자사들의 잘못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표가 일을 벌일 때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트업 재무제표에서 손실, 부채는 기본인데 투자 당시에 얼마나 빠르게 어떤 단계로 확장이 가능한가를 예측해서 투자했었는데 이 점이 틀렸던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투자사는 비슷한 사안이 벌어질 때 투자사로서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아, 네. 뭐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후에 어쨌든 큰 가르침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플래틴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악화의 일로를 걷기까지 분명히 전조 증상이랄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는 없을까요? 또 다른 투자사 중 한 곳의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에서 2023년 9월 혹은 10월쯤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유치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요. 투자가 한 번 어려워지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기존 투자자들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돈을 더 태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모두 빚을 갚는 데 들어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추가 투자 유치가 선택하기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업의 원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상 확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한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영 활동을 신경 혹은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전망 등을 보고 투자했으니 투자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뭐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에 투자한 투자사 중에 서울경제진흥원도 있죠. 네, 서울경제진흥원은 투자 당시에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이 외식, 식음료 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갖췄다고 밝혔는데요. 기업 간 거래, 구내식당 케이터링, 오피스 케이터링 시장 수요와 거점 주방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이라 예상해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는 기존 오피스 케이터링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서 과도하게 신사업을 확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기업 회생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 회생 결정은 사업 재기를 위한 의지와 남은 임직원 보호에 따른 결정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기관 투자자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도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많이 절감해둔 상황인데요. 턴어라운드, 즉 어려운 회복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에 투자한 이제 투자사들과 뭐 투자기 전반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뭐 장본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기업 회생을 두고 플레이팅 코퍼레이션 측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장경욱 플레이팅 코퍼레이션 대표와 무척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네. 현재 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나온 상태이고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남은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간략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정말 연락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셨고요. 4일에 걸쳐서. 그래도 저희 쪽에 의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사위원, 즉 회계사들이 파견을 나와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해당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이 더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살려둘 가망이 보인다면 판정을 거쳐 회생 혹은 파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사, 즉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가령 액면가가 5천 원인 주식을 2만 원에 샀으면 2천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에코.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은 2023년 1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업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 계획과 남은 재산 등을 고려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즉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미래 회생 가치가 높지 않으면 기업은 파산하게 됩니다. 네, 이번 사례가 특히나 좀 되게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보통 스타트업이 회생보다는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반대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이 회생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투자사들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회생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사전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화가 난 투자사도 있었고 회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투자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투자사들을 중심으로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이 소위 먹튀, 이익을 얻고 도망간 것이 아니냐,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고 합니다. 투자사 중 한 곳에 따르면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선택지로 투자를 더 유치하거나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논의 끝에 회생 절차를 거쳐보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 회생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많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이 사라지느냐 아니냐의 유무인데요. 통상 회생은 창업자, 창업 멤버, 즉 맨파워를 중시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흔히 선택하는 일은 아닙니다. 법인, 브랜드명, 상표권을 이어갈 만한 가치라 생각하고 회생을 고르진 않습니다. 보통은 파산 이후에 기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죠. 파산을 택하게 되면 법인의 쌓인 빚은 기업과 함께 공중분해가 되곤 합니다. 만약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빚을 변제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이런 회생 결정을 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파산 아닌 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대표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 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아집이라고도 풀이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팅을 어떻게든 끝까지 살려보겠다는 책임감일 수도 있고 혹은 고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파산보다 회생을 택한 건 조금 더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노리고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회생은 대표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상당한 기간도 소요되는 일입니다. 파산과 달리 새로운 창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해당 기업에 묶이는 셈이니까 대표의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책임과 고집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시간과 인생을 창업에 바치게 되는데요. 이번 플레이팅의 회생 결정을 두고 한 투자사는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60%, 기존 주주들에 대한 책임감이 40%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생 이후 정상적으로 기업이 다시 운영된다면 국내 스타트업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향후 선택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되게 막 갑론을박이 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투자사 입장에서는 파산과 회생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투자 심사역, 즉 VC들 입장에선 투자한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살아있는 게 본인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회생을 택한 것을 더 선호하곤 합니다.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망했다고 기록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투자 기업의 사후 관리를 7년 정도 해야 하는데 회생을 택하게 되면 손실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다른 투자사로 옮겨가게 되면 후임자들이 뒤처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럼 후임자는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잘 알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업 회생에 대한 투자사들의 책임이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를 결정한 투자사들이 아니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 아직까지는 재무 상황보다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은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사에게도 응당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 이후에도 투자사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에 비해서 너무 사람을 많이 뽑았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런저런 사업을 조금 좀 문어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서도 확장을 했을 때 좀 투자사가 약간 스탑을 외쳐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어쨌든 너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번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의 회생 선택을 한 이런 사안을 취재를 하시면서 좀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 같은 거를 도출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타트업 업계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마치 긴급 수혈을 받듯이 투자금으로 기업의 생명을 조금씩 연장해 나가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투자사 입장에선 투자할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곤 했습니다. 그간 투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의 모습이었지만 시장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타트업의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요. 런웨이에 다다른 기업은 투자를 받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정말 스타트업, 뭐 기업, 모든 기업, 특히나 스타트업은 그 미래를 정말 지금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령 얼마 전에 저희 최용식 대표님도 본인의 페북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되게 잘 나가는 회사에 끼워 팔기 하던 식으로 거래되던 되게 상황이 안 좋던 회사가 사실 뭐 지금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서도 굉장히 국내 대표 스타트업으로 다시 발돋움한 경우도 찾아보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플레이팅 코퍼레이션이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생을 선택한 거는 어쨌든 끝까지 해보겠다는 창업자의 의지와 그거를 돕겠다는 어쨌든 그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투자사들의 의지도 반영이 된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모두 다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잘 하셔서 다시 회생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우리 이수민 기자님이 취재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정말 쉽지 않은 취재, 특히나 좋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인터뷰하기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깊이 취재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사안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방송은 아니고 마지막 전 방송인데 어쨌든 마지막 주니까 예, 그걸로 넘어가 주시고 일단 아웃스탠딩은 아스쇼는 뭐 저희가 올해 글에 왔듯이 내년에도 정말 스타트업 시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것이 얽혀 있는지 그 뒷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정말 발 빠르게 취재해서 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발 빠르게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배달해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선플도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네,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